자, 우선은 이 어떤 시민단체에서 한동훈 위원장과 한동훈 위원장 부부를 고발을 했더라고요. 자, 무슨 이유로 고발을 했느냐? 바로 이와 관련해서 고발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라는 이런 시민단체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돼서 한동훈 위원장 부부를 고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한동훈 딸과 관련돼 가지고 지금 고발 조치를 한 것이에요. 근데 저는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좌파들이 뭔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한동훈 위원장의 따님, 이 따님은 조민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자, 무슨 얘기냐면 한동훈 위원장의 따님은요 어디를 입학을 했느냐? 미국 대학 입학했습니다. 그것도 어디냐? 이 MIT예요. MIT. 조민처럼 부산대가 아닙니다. 네?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시민단체 주장에 따르면 한동훈 위원장이 입시 비리를 함에 있어서 어디까지 갔다라는 겁니까? 지금 미국까지 삐쳤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지금? 미국의 최고대야. 야, 그러니까 참 말도 안 되는 지금 고소고발을 했다라는 걸볼 수가 있는 건데, 자, 심지어 이와 관련돼 가지고요, 최근에 실제 미 MIT가 발표까지 했습니다. 한동훈 딸 입학한다. 논란 종지부 공식 입장까지 밝혔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이것을 딴지를 잡기 위해서 고발 조치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건데, 자, 그러면 저는 이 상황 속에서 궁금한 게 이겁니다. 여기 이 시민단체 왜 조민과 조국 아들은 고발 안 할까요? 저쪽에 있는 애들도 네. 기본적인 상도인은 있죠. 아. 지네들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쉽게 고발하기는 어렵죠.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지금 아마 총선에 맞춰서 제가 보니까 고발을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떻게든 뭐 이슈 예, 몰이해 보려고 그러는 네. 거죠. 네. 근데 보니까 그렇게 이슈가 안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보도 안 나왔습니다.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그냥 짜고 짜서 짜내서 지금 알려드리는 것뿐이지 별로 이슈가 안 됐고요.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아까도 말씀을 잠시만. 드렸지만, 네. 근데 여러분, 이게 좌파들의 제가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네들이 이제 몇 명이 어떤 기자회견하건 어떤 뭐 주제가 있어서 지네들끼리 얘기만 되잖아요. 그러면 기사가 정말 얼마나 잘 그쵸. 생산이 되는지를 네, 몰라요. 예. 쫙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어디까지 나가냐면 이 맘카페까지 각 지역별로는 맘카페까지 이게 쭉 갑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이제 조국 2019년도 조국 얘네들 집회할 때 얘네들이 아마 그때 언론 기사에서 그랬을 거예요. 이틀 만에 조국 수호 집회를 하는 그 조직들의 들이 이틀 만에 요 라인들이 형성되는 게약 30만 명까지 내려간대요. 그래서 와 정말 부럽다 했는데 이게 정말 이제 이슈 본인들이 봤을 때, 야, 이거는 무조건 된다. 이게 사건이 무조건 된다라고 생각했다면 지금 언론에서 도배가 됐을 그쵸, 겁니다. 예. 누구?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까는데 도배가 안 됐겠습니까? 근데 지네들 봤어도 이게 약간 무리가 있다고 그쵸,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네. 생각을 네, 해봅니다. 무리수 많이 던졌고, 자, 그래서 이런 와중에서도 우리가 또 빠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오상준 단장님께서 최근 약혼을 발표한 이 조민양을 위해서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참, 저 질투심 느꼈습니다. 자, 어떤 선물을 줬냐면요. 오늘 조민과 관련돼서 탄원서 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조민 입시비리 사건과 관련돼서 엄벌 촉구 탄원서 냈습니다. 우리 저번에 받아보셔서 아시겠지만요. 총 14,068분께서 서명을 해주셨고, 오늘 그와 관련돼서 조민에게 약혼 선물을 직접 오상준 단장님 이렇게 주고 오신 것입니다. 제가 마음이 조금 너그럽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2020년도에는 크리스마스 이브 선물도 줬죠. 네. 네. 크리스마스 이브 선물도 주고, 그, 두달 후에는 또 조민 동생 조원에 한테도 또 선물 그쵸. 선물 안겨주고, 많이 주셨어, 예. 보니까. 네. 뭐, 사람 사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꼭, 그래서 이제 조민이 진짜 결혼할지, 뭐, 전 그거 모르겠고요. 뭐, 손잡고 식 들어가도 그날 뭐 이혼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난 모르겠고, 진짜 약혼했는지 난 그건 모르겠고, 그래도 어쨌든 했다니까, 또 날짜도 제가 22일로 맞춰가지고 일부러. 근데 눈 올지는 그쵸, 몰랐습니다. 그쵸. 어쨌든, 이그 하얀 눈이
더럽혀지지 않길 한번 네. 바라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또 우리가 또 착한 우파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이라도 약혼 선물 줬으면 추후에 결혼 선물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래 한다고 하죠. 네. 말에 의하면. 네. 그래서 글쎄 1심 선고가 어떻게 날지는 네.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 1심 선고 내리는 재판부가 단독 재판부입니다. 그냥 혼자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집행유예가 아니라 이 실형을 내려주길 바라는데, 그래서 집행유예가 끝나면 그냥 이 그 조민 측에서 이렇게 항소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예, 그리고 빨리 이제 본인의 이슈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길 바라겠죠. 그러거나 말거나 최근에 제가 고발한 것도 지금 조민이 아마 고발 피고발인 조사를 받고 왔을 겁니다. 아직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조만간에 단장님께서 약혼 선물뿐이 아니라 이 결혼 선물도 줄 수 있다라는 네. 건데, 중요한 건 저는 좀 조민이 걱정되는 게 무엇이냐면요. 어쨌든 여성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결혼을 하려면은 이제 웨딩드레스 입고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로드를 걸을 때 아버지 손을 잡고 가야 돼요. 그런데 이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과연 아버지 손을 잡고 갈 수 있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걱정들 하고 있습니다. 단님 어떻게 보세요? 제가 결혼을 못 해봐서 네. 모르겠는데 네. 그 자식 결혼한다 그러면 그 깜빵에서 휴가 보내주나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예. 네. 자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네. 댓글 좀 달아주세요. 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지금 조국이 위태위태하고 어떻게든 조국이 뭔가를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뭐 창당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조국과 관련돼 가지고 사실 언론들이 많이 실어주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조국이 뭐를 하고 있을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조국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 내로남불 비판 달게 맞겠다. 윤석열 정권 조기종 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가장 웃긴 건 이거였습니다. 나는 강이 아니다. 윤석열의 강을 건널 뗏목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조국 사태를 두고 조국의 강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 조국의 강을 함부로 빠지면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걸 두고 지금 조국이 내가 강이 아니라 난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강을 건널 뗏목이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조국한테 좀 물어보고 싶어요. 좋아요. 100번 양보해서 우리가 뗏목이라 칩시다. 근데 그 뗏목에 빵꾸가 나 있어요, 지금. 빵꾸만 났으면 네. 다행이게요. 네. 그 나무 자체가 썩었는데. 못 타! 그 뗏목을 탈 수가 없어, 사람이. 자, 어쨌든 여러분, 저는, 내심 조국을 응원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국이, 좀 더 강력한 발언들, 이제 국민, 뭐, 어쨌든 더 하고 싶은 얘기를 네. 마음껏 할 수 있는, 이분, 창당하겠다는 분인데, 아, 그 얘기 해도 되나요? 내가 오늘 아침에 뭐 했는지? 뭐 해주셨는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조국이 그 창준이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창당을 맞아요. 한다고 예, 해서. 예, 예. 실제 후원회장까지 모집을 했죠. 예,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누구죠? 영화배우 문승건이. 문승건이하고 조정래가 이제 후원회장이 되고. 근데 제가 이제, 제가 잘 몰라가지고 바로 그걸 보고 일단 고발하려고. 아, 그러니까 지금 단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실제 창당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후원금을 모집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예, 지금 모집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일단 뭐든지 간에 캡처를 해야 되는 예. 거예요. 그래서 일단 며칠 동안 걸 다 캡처를 해놓고 제가 중앙선관위에 제가 확인을 합니다. 했더니, 아, 이게 그 창준이 상황에서도 모금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그 짧은 한 30분 동안 행복했다가 예, 그런 일이 있었으면 아침에.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창당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국이 지금 후원금을 모집하고 있는데 그게 선거법에 걸리지 않을까라고 실제 선관위에 예. 물어보니까 선관위가 어쨌든 괜찮다라는 예. 지금 답변을 해준 거잖아요. 창당을 해야 하는 거니까. 그쵸. 본인을 하겠다고 지금 창준을 열었지만 네. 그러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안 됐을 때 그때는 이제 정치자금법이 이제 위반 여부가 이제 그때 판단할 문제고 아직은 괜찮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행복했다가 조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단장님께서는 조국이 창당을 하는지 안 하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그럼요. 그리고 만약에 창당을 안 하면 그와 관련돼 가지고 한 번 더 뭔가 점검을 할 것이다 라는 것 아닙니까? 그 준피디님 아까 네. 제가 그 미어캣 보내준 거 혹시 네. 지금 올릴 수가 있나요? 아, 지금 못 올려요. 못 올리죠. 예.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조국은 꼭 창당해라.
꼭 창당해가지고 민주당과 연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지금 일단은 이 조국 신당과 관련돼가지고 민주당도 선을 긋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아까 조국이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윤석열의 강을 건널 뗏목이다 라고 말을 했고,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그 뗏목에 빵꾸 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도 그 빵꾸 난 조국의 뗏목에 같이 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게 되게 충격적인 게 무엇이냐면요. 지금 민주당이 누구와 손을 잡고 있습니까? 통진당 후신인 진보당도 손을 잡고 있어요. 심지어 비례의석과 지역구 의석까지 나눠갔습니다. 지금 통진당 후신과 손을 잡는 것 민주당인데, 그런 사람들과 손을 잡으면서도 민주당이 뭐 하는 겁니까? 조국이랑 안 잡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야, 우리가 그래도 진보당이랑 손 잡으면은 어느 정도 손익 계산이 나는데, 조국이랑 손 잡으면 이건 마이너스다. 이건 뽈짝 망한다. 라는 건 지금 민주당이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진보당 애들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대표성을 띄고 있는 애들에 대한 문제점만 살짝 가리면 나머지 애들 뭐 홍길동이나 뭐 누구는 잘 드러나지 않는 애들 일단 쓴다고 치더라도, 근데 대한민국 국민 중에 이 범죄 일가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없죠. 네. 근데 거기서 지네들이 공정을 따진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뗏목을 타는 게 아니라, 혹시 뗏목에서 이렇게 똥내가 날까봐, 아, 죄송합니다. 그 냄새가 날까봐 네. 가까이 가지도 싫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실상 이 민주당은 이재명 당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석기 당 손은 잡아도 네. 조국 손은 안 잡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참, 엊그제 우리 통화를 하면서 네. 이재명이가 그 후보 예비 후보 또는 공천을 주는 애들이 걔네들처럼 어디 이제 별을 달지 않거나 혹은 강력한 별단 후보들이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이게 드러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이 범죄와 연루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도 못하다는 게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상 정당의 상을 당했었던 통진당 이 후신들과도 손을 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국이랑도 손을 안 잡고 있다라는 이 조국의 빵꾸난 뗏목을 알아볼 수가 있는 건데, 자, 무엇보다 지금 조국이 계속해서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을 조기 종식시키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지금 임기 3년 남았습니다. 근데 그 3년 너무 길다. 이거 내가 배지 달고 내가 성공해가지고 윤석열 정부 조기 종식시키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땐 조국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 오늘만 알아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요 또 올랐습니다. 무엇보다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제가 세 가지 보여드립니다. 자, 첫 번째 데일리한 여론조사입니다. 45.1% 찍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데일리한이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조사한 이래 중에 가장 최고치입니다. 45.1%. 네. 더 나아가서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굉장히 짜게 평가했었던 MBS도 1% 오른 38%를 기록을 했습니다. 작년 8월 셋째 주 이후 또 최고치를 찍은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좌파들이 좋아하는 리얼미터. 거기서도 39.5%, 40% 육박하며 3주 연속 상승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주 연속 올랐다라는 겁니다. 어디서요? 리얼미터에서. 자, 보시는 것처럼 모든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다 오르고 있다. 그냥 오르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오르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조국 뭐 하는 겁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조기 종식 시키지 않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조국이 먼저 조기 종식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여론조사를 믿지 않고 있는 저도 믿진 않아요. 예. 그래서 조금 전에 맨 마지막에 나왔던 리얼미터를 2020년도에 박주현 변호사랑 고발을 준비를 하다가 이게 이 여론조사 제가 좀 내 그 하여간 예전에 그 관계자들로부터 좀 들은 바가 있는데, 어쨌든 이 여론조사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이제 쌓이면 쌓일수록 뭐 이제 자기네들이 여론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아시는 김어준 그 여론조사 꽃이라고, 그 회사 이름이 여론조사 꽃입니다. 걔 얼굴은 무슨 꽃인가? 어쨌든 근데 얘가 이제 그걸 만들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여론을 만들겠다 그랬습니다. 김어준이가 여론조사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만들었는데 작년에 얘가 만들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우리가 여론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도 제가 이제, 아, 이게 여론, 회사, 여론조사 회사를 만드는 거, 이 의도가 불순함으로 이게 고발이 안 될까도 고민해 봤는데, 아직 범죄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게 좀 힘들었는데, 그래서 지금,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40%가 넘는다는 것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면 이게 이해를 못 하실 그렇죠, 거예요. 이해를 못 하죠.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지도를 놓고 우리가 보면은 특정 지역, 거기 보면, 응답률이 상당히 높아요. 응답률 자체가 높아요. 그리고 거의 뭐, 90몇 프로가 여론조사도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질문을 요렇게 하느냐, 요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대답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이제 뭐 만드느냐, 거기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저는 상식적인 국민들이라면 지금 여론,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또 그리고 국민의힘, 물론 이제 무기력한 정당으로 지금 우리들에게 인식이 되어 있지만, 그나마 이 상식적인 방향을 쫓고 있는 이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40%도 안 된다는 거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좀 더 객관적인 여론조사 기관이 필요할 뿐더러 거기에 대해서 공정한 설문지, 여론조사를 문항을 만드는지도 한번 감시할 그런 기구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단장님 말씀하신 게 바로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이 여론조사를 함에 있어서 그 소위 말하는 과표집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여론조사를 돌렸는지도 궁금한 것이고, 그 결과에는 우리가 의심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봤지만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 모든 여론조사들, 과거 문재인 정권 당시에 문재인이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줬던 그런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자, 그런데 전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치를 찍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뭐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먹히고 있다. 특히 최근에 민생토론회가 먹히고 있다는 것을 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 실제 그 추세가 상승세에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이라도 이 여론조사 우리 시청자를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국이 참 배가 아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왜냐? 조기종식을 얘기했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단장님한테 하나 좀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조국이 좀 마음이 아플 거 아니겠습니까? 네. 더 나아가서 조국이 추후에 조민의 결혼식에 손을 못 잡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럼 저는 이런 말씀만 드려보고 싶어요. 혹시 모르겠습니다. 우리 조민 씨가 이 방송을 볼지, 또는 우리 조국의 지지자들이 이 방송을 볼지 모르겠지만, 단장님한테 축가 부탁하세요. 그러면 단장님이 가서 뭐 불러주실 거냐? 죽창가 불러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우리 조민 씨가 결혼을 할 때 혹시 조국의 손을 못 잡고 간다, 우리 단장님 축가 요청하시고요. 그럼 단장님 가셔가지고 조국이 그렇게 사랑하는 죽창가 불러줄 테니까요. 우리 한번 꼭 요청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민 씨, 내 노래 듣기 되게 힘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 조국한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싶습니다. 우리 서울대 교수 한 분께서 조국을 위해서 글 하나 쓰셨어요. 자, 어떤 글을 쓰셨냐? 바로, 자, 어떤 글을 쓰셨냐면은, 모든 것은 부메랑입니다. 자, 우리 조모 씨 서울대 교수님이 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에 부메랑 맞을 준비해라. 내가 부메랑이 아마 어마어마할 것이다. 엄청 클 것이다. 많이 아플 것이다. 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